승리였지만 아직은 1승입니다. 그런 승리를 세 번 쌓아놨습니다. 2008년 시즌에 박세현 선수는요, 남승현 선수가 더 많은 기대, 더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지금부터 더 많은 승리를 따내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테란인 남승현 선수, 이스트로의 테란 남승현 선수의 진영이죠. 한시고요. 대각선에 있는 프로토스는 박세정 선수입니다. 7시에 박세정 선수. 이 박세정 선수가 최근에 뭐 10경기 8승 2패 놀라운 기록이죠. 예, 그만큼 최근에 페이스가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선수가 처음 데뷔했을 때 테란전이 정말 안 좋았어요. 네. 4연패로 시작을 하면서 테란전만큼은 프로토스전이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하구나 싶었었는데, 예, 또 이마에 하기가 무서운 게 바로 또 최근에 전상욱 선수와 변영태 선수를 꺾으면서 테란전 역시 좋아졌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대테란전 시작이 4연패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두 명의 선수가 변영태 선수와 전상욱 선수라는 것, 달라진 그 박세정 선수의 그 대테란전 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그 기대감 속에 지켜보고 있는 이런 팬 여러분들도 있고요. 네. 장래 e스포츠를 책임지는 우리 꿈나무죠. 네. 뭐 남승현 선수 지난번 경기 박지 선수를 상대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어떤 또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요. 네. 대란전 분위기 살아나고 있는 데다가 대각선인 거 역시 박세정 선수가 아주 출발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또 이번 시즌 프로리그 위메이드 폭스 팀에서 패 없이 개인전에서 3전 전승을 기여하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팀 내 분위기가 박성균, 뭐 이윤열 선수, 예, 그리고 이렇게 승률 면에서는 박세정 선수가 분위기가 가장 좋죠. 네. 자, 그럼 분위기 팀 그 자신의 실력으로 팀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법한 위치에 지금 있는 박세정 선수입니다. 자, 남승현 선수는 리파이너리를 건설하는 모습. 자, 일단 가로방향 정찰을 두 선수 모두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금 다른 것은 가스 채취가 조금 늦었죠. 이 맵이 초반에 뭐 러시 상대방의 초반 애플리테란이라든지 공격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뭐 초반에 진로 한두위까지는 찍어주면서 일단 가스를 좀 늦게 들어가고 미나르 위주의 플레이를 선수들이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가스 느리게 들어갔다면 더블을 하거나 아니면 질럿을 한 마리 눌렀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나오네요. 네. 그러면서 대각성 방면을 파악하고 있는 남승현 선수고요. 박세정 선수 역시 네. 상대편 진영을 살펴봅니다. 대각선이면 오히려 질럿 뽑는 게 별 효과가 없죠. 게다가 입구도 틀어막았겠다. 테란이 뭐 질럿이 무서울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남승현 선수가 상대편 진영을 정찰하는데 반해서 박세정 선수는 네. 딱 코어 타이밍이네요. 코어가 좀 늦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남승현 네. 선수가요. 이걸 센스 있게 잘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먼 위치에서 마린 한 개만 있어도 질러 막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예, 지금 뭐 배럭 서플리 맞을 때부터 일구 한 개만 나와서 이렇게 수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질러 두 개를 생산해준 것은 예, 위치와 그리고 남승현 선수가 입구를 막았다라는 측면을 볼 때 기분 좋은 소식이죠. 네. 네. 치고 또 질러 올라오면 다시 한번 예, 뒤로 빠져주고요. 저렇게 질러 두 마리 뽑은 프로토스 상대로는 좀 가스를 아낀 만큼 좀 늦게 들어간 것도 있지만 어쨌든 드래곤이 늦었고 질럿으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스를 아낀 만큼 뭐 리버를 빨리 간다든가 다크테플러 쓴다든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전략을 쓰면 쓸수록 대각선이라는 위치는 남승현 선수에게 도움돼요. 뭐 실질적으로 사실 이런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남승현 선수. 예. 이 트루 입장에서도 최근에 그 팀플레이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은 반면에 개인적 카드가 그렇게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네. 안 나왔거든요. 지금 확실한 개인적 카드가 사실 아직 조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어이구. 네. 이건 조금 지역분이 무조건 결혼을 유도하네요. 네. 제 목소리 아침에 들으면 상당히 곤란하실 텐데요. 저희 어머니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톤이 더 낮아지거든요. 과감하게 바깥으로 나가네요. 네, 배럭 들면서 입구 한 개 더 정찰을 보내는 센스. 오, 과감했습니다, 남승현 선수. 자, 그럼 네. 한 개 더 추가한 박세정 선수고요.
시작합니다. 가로 방향으로 돌아서 가기 시작하는 남승현입니다. 원팩 유지하면서 언덕적 멀티가 아닌 앞마당 지역의 멀티를 가져가겠다라는 지금 남승현 선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대체 상태가 계속되자 박상희 선수 역시 앞마당 지역에 일단 침팩크 나왔죠. 네, 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은 압박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질럿을 생산하게 되면 손해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손해가 아닌 것이 일단 프로브를 쉬면서 질럿러쉬로 푸시를 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실패할 경우에 돌아오는 리스크가 굉장한데 지금은 일꾼을 쉬지 않으면서 생산하기 때문에 뭐 이 질럿은 이후에 셔틀이 나와서 질럿을 태울 수도 있고 혹은 리버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볼 때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일종의 뭐 자원적인 그 틈을 어떤 식으로 메우느냐, 일꾼으로 메우느냐, 질럿으로 메우느냐 그런 것 중에서 일단 질럿을 선택한 박세죠. 네. 이후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지금은 대화선이니까 큰 의미가 없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질러서 나중에라도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러시원이 가까울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으로 초반에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무난하게 테란이 초반을 넘기고 있어요. 일단 상대편의 진영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지금 일단 터렛을 건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무서운 게 초패스트 다크거든요. 그거의 가능성도 조금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터렛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질럿 두 개를 보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수비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테란의 입장입니다. 바로 예전에 진영수 선수가 이렇게 상대방의 질럿 두 개 생산한 것을 보고도 터렛 짓지 않고 올인 러시하면서 초반에 경기를 끝낸 적이 있었었는데 그만큼 그러한 판단 자체가 얼마나 과감한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빌드 쓰다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그만큼 두둑한 배짱이 겸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과연 관계를 아래쪽으로 한번 돌려보네요. 셔틀의 네. 움직임을 한번 파악하는 듯한 그런 남승현 선수. 그렇죠. 이렇게 같고요. 셔틀이 지나가는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상대방의 네. 멀티 정찰, 몰래 네. 정찰의 의도도 있는데 정찰을 성공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한 대 맞으면 죽을 머리였기 때문에 6시쯤에 이렇게 세워놓고 시야 확보용으로 좀 썼으면 더 났을 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박세정 선수는 11시 지역 넥서스를 워프시키고 네. 있습니다. 사실 위치가 대각선이라서 굳이 11시에 멀티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지금 더 길게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세정 선수는 결국 자신의 미네랄 멀티 지역은 언젠가는 자신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조금은 멀티할 때 지키기 귀찮아지는 멀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리 보험을 들어두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네요. 네, 빠른 그림보다는 아주 장기적인 그림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 네. 드라운 약간의 전진은 남승현 선수가 막아줬고요. 네, 언덕 시즈탱크로 하나 지금 재미봤습니다. 드래곤을 합니다, 맞죠? 네. 그럼서 대나무의 커맨센터까지 건설. 두 선수 모두 아주 뭐 시간 오래 쓰면서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그림이 아니고요. 예, 프로토스가 이 안드로메다 맵에서 초반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초반에 다크 템플러 올인이라든지 아예 리버로 끝낼 생각이 아니다라면 테란이 이렇게 터렛 찍고 원팩토리에서만 탱크를 모아줘도 결국 이 두 개의 멀티를 가져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무리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테란이 수비적일 때 더 과감하게 배짱 부리는 박세정의 11시 멀티 판단은 지금까지 분위기를 볼 때는 박세정의 네. 플레이가 조금 더 괜찮습니다. 네. 울고 물리는 거죠. 사실 지난번 신희수 선수가 안드로메다에서 다크 드랍을 당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남승현 선수가 저 터렛을 과감하게 안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빌드라든지 수비하는 방법이 이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변하게 돼 있어요. 일단은 뭐 두 선수가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반에 견제는 두 선수 모두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이후의 그림을 위해서 빌드를 준비한 남승현 선수와 박세정 선수입니다. 지금은 일단 안전하게 테란이 테크 다 올릴 거 올리고 물량 시스템을 갖춰놓는다 이건데 덕분에 프로토스는 멀티하고 신났습니다 지금. 예, 프로토스는 힘을 지금 확실하게 키워나가고 있죠. 게이트웨이 이미 쭉 늘어났고 스타게이트 올리면서 아비터 일단 한 번쯤 생산해주는 게 좋겠고요. 지금 남승현 선수 역시 이후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 스타포트까지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드랍십을 생산해서 약간씩 흔들어주면서 조금만 흔들어주면서 그리고 아모리에서 꾸준히 01업, 02업, 03업까지 업그레이드해주는 이런 식의 지금 플레이가 예상이 되네요. 저는 이제 아모리까지 건설됐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타포트 준비 남승현 선수 그러면서 스타게이트가 늘어납니다. 박세정 선수 이것은 박세정 선수가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남승현 선수에게는 기회도 될 수가 있는데 네. 스타포트를 아예 올리지 않고 팩토리만 쭉쭉 늘렸으면 사실 센터에서 한번 힘있게 치고 나갈 타이밍이 있는데 저 스타포트에서
스타포드를 건설하고 드랍시 한 기를 생산하게 되면 팩토리를 거의 3개가량 타이밍이 늦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센터로 타이밍 러시가 안 된다는 점은 박세대 선수 얘기는 기분 좋은 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셔틀이 아주 대놓고 왔거든요. 자, 리버 한 개가 차있는 상황이고 드랍시 빠져나가는 모습도 파악을 했습니다. 오히려 한 템포 늦은 리버를 통해서 캐리어로 전환할 때 테란이 딱 치고 나오는 걸 조금씩 미루겠다는 좀 시간을 벌어보겠다라는 계산입니다 지금은요. 자, 그러면서 일단 배럭스에서 계속해서 방역병력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 아래층 여길 뚫어내고 아래쪽으로 진출하겠다는 그런 의지 남승현. 마린 모으고 있으면 저 정도 몰래 모으고 있으면 스팀팩 업그레이드까지만 딱 해서 아예 저 지역이 드랍시까지 떨구고 정면 지역을 조이어버릴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SCBA까지 뭐 어떻게든 데리고 가서 터렛도 짓고 몰래 공사를 한번 지금 진행을 해보겠다는 생각인가요? 네, 박세정 선수의 병력들은 북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멀티 한 군데 정도만 드랍십 한 대 분량으로 타격 주면서 업그레이드하고 병력 꾸준히 뽑으면 지금 봤나요? 업적으로 봤나요? 예, 지금 이거 지금은 못 봤죠. 이게 다 올라와서 여기 시즌 모드 되면 스타게이트와 앞마당 멀티 지역이 지금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저 바이오리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직 깜깜한 상황 못 봤죠? 업적을 쳐다보고 있다는 박세정. 예수로의 남승현 선수가 여기 안드로메다의 테란, 안드로메다 테란을 뭘 보여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포격! 게다가, 지금 파일럿 하나만 깨면 되고요. 예, 파일럿. 벙커가 만들고 리버 오기 전에 완성이 되냐 될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탱크가 두 개가 모여있는데 이렇게 모여있으면 질러 떨구면서 피해봤거든요. 좋은 판단 이건 아니에요. 자, 일단 드랍스를 통해서 이제 이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벌처를 드랍을 성공을 했고요. 4벌처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상대편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 남승현 선수. 예, 그냥 태우고 가서 이 탱크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타게이트 봤으면 이거 이 스타게이트만 괴롭히는 게 좋지 이거 그냥 쥐어 리버 왔던데 리버 집중해야 돼요. 저 바이오리 병이 아무것도 안 오죠. 집중해야 돼요. 집중 탱크 안에 잡혔고 여기서 다 잡혀줍니다. 전략적인 선택 남승현 선수 전략적인 선택으로 뛰어났습니다만 마무리가 없었어요. 여기 딱 그랑 포인트를 최대한 지키는 형태로 벌쳐 마인을 심고 여기서 올인을 했어야 돼요. 너무 남승현 선수가 본진도 노리고 멀티도 노리고 스타게이트도 노리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파일러만 깼어도 캐리어 타이밍 완전히 꼬이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 손해만 본 겁니다. 사실 성공한 드랍이었어요. 성공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7시에서 그렇게 캐논이 있었으면 바로 태우고 와서 탱크를 재정비했어야 됩니다. 두 개나 따로따로 시즌 모드 했으면 결국 시간 끌리고 박세정이 시간 끄는 동안에 진출. 예, 그때 3시 지역에 멀티를 했어야죠. 3시 지역에 멀티도 하고 센터도 나갈 수 있고 여러가지 유리해질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어중간한 판단이 됐어요. 네. 자, 이제 전략적인 실패 이후에 남승현 선수의 병력들은 이제 남아하기 시작했고요. 완벽하게 실수인 것이 벙커도 계속 비어있었고 머린도 스캐럿 맞고 들어갔고 정말 아쉬운데 거기서 최대한 아주 타이트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나갔으면 지금 이 진출을 그냥 쑥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 지키느라 박세현 선수는 혼이 뺏긴 상태였을 테니까 말이죠. 자, 남승현 선수가 11시 지역에 현재 시동가요? 일단 드랍십 이동. 11시에 가는 것도 애매해요. 캐리어가 보이고 있어요. 결국 탱크 한 개 이거주네요. 이풀의 파일럿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질러 발악된 것을 보내기 전까지는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터렛까지 건사하는 그런 모습 아주 대놓고 진영을 잡고 있습니다. 병력은 많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고작해야 드랍십 한 개 분량이지만 지금 박세현 선수는 이렇게 괴롭히면서 세심하게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캐리어에 대항할 수 있는 골리앗의 업그레이드만 잘해주고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설치 없이 탱크 골리앗만으로 글쎄요 이건 상당히 좀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자, 탱크 시즈 모드 풀었다 놨다면서 서서히 진출을 합니다. 스캔톤의 상대편에 옵저버를 잡아줬고 피해주면서 적당히 전진 그러면서 계속 후속 병력을 합쳐야 돼요. 이 병력만으로는 프로토스가 이깁니다. 자, 캐리어 넉 대째가 모였습니다. 지금 병력이 거의 200이 풀로 찼거든요. 박세정 선수는 일단 인구수 한번 바꿔주면서 어차피 벌채 마인 없습니다. 한 번쯤 시즌모드 되지 않았을 때 조금 무리다 싶더라도 한번 싸워주고 캐리어 더 생산 그리고 게이트웨이 다시 한번 돌리는 그런 식의 지금 플레이가 좋을 것 같네요. 네, 중앙지역 정부에서 남승현 선수 박세정 선수는 집착합니다. 아직까지 전진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이미 캐리어까지 갖춰진 상황이 됐습니다. 지상 병력도 많은데 일단은 드라군이 위쪽으로 조금씩 진출하기 시작하는 박세정이고요. 예, 정원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거든요. 아예 그냥 한번 덤벼주고 일단 센터 지금 센터 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잡았어요. 자리 잘 잡았어요. 계속 구속 병력을 합쳐야죠. 박세정 선수는 최대한 캐리어 늘리면서 조금씩 시간 끌고 이미
인구수는 거의 풀로 찼겠지만 이제 업그레이드 하나씩 하나씩 더 시간을 끌어줄수록 유리하니까요. 네, 중앙점검 이후에 중앙 점거 이후에 남승현 선수는 5시 지역까지 네. 확보 시도하는 모습. 아예 센터를 가르는 판단. 예, 이것도 좋은 플레이가 될 수도 있지만 캐리어가 다수가 모여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을 할 때는 일단은 병력을 거의 200까지 한번 모아주고 타이밍을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세진 선수가 지상군의 업그레이드가 너무나 미흡해요. 그 점을 예, 이용을 해서 메카닉의 업그레이드의 뭐 진로 앞대버리는 판단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바로 질럿도 아니고 드래곤만 다수 있을 뿐 한 번 소모전 테란이 잘해주면 캐리어를 돌려서 금방 잡아버릴 수 있는 상황. 전투에 따라서는 테란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업그레이드가 채 되지 않은 프로토스 병력들이 12시 지역을 이미 지나고 있고 네, 전투 네, 병력이 뒤쪽으로 한번 이동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달려들죠. 여기서는 자, 내려갑니다. 한번 싸워주면서 길을 바꿔줄 필요 있어요. 자, 바로 때리지 않은 명령 그리고 업그레이드 완성치 않은데요. 테란 병력 이걸 얼마나 힘을 낼까요? 아, 결국 프로토스도 많지만 효율적인 싸움을 테란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이게 벌처가 없는 테란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싸워주는 거, 이렇게 전선 유지하는 것만 해도 테란 입장에서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결국 드래곤 캐리어 저거 보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네, 테란 기동성이 부족한 테란이죠. 자, 전선에서 병력들을 이제 위쪽으로 다시 한번 모을 수밖에 없고 지금 네. 생산된 병력들은 그게 많지 않은 상황에 상당히 깊숙이 들어온 박진영 선수입니다. 이 드래곤과 캐리어는 결국 막긴 막는다고 하더라도 프로토스가 2시간 동안 바로 슬롯을 얻고 템플러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이 정도 소모해도 돼요. 프로토스 자원 많습니다. 어차피 자원으로 내려오면서 서서히 견제 시리즈 이제 S12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는 남승현 선수가 됐고 경력이 굉장히 뚫릴 수도 있는 분위기예요. 예, 이미 막을래야 거의 뭐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지금 드라군은 다시 한번 추가를 보내고 있는데 야 지금 드라군 캐리어의 점을 너무나 적절하게 프로토스는 200에 풀로 찼지만 남승현 선수는 병력이 많아봐야 160, 네. 170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싸워주는 위치와 병력의 뭐 양까지 너무나 적절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캐리어는 캐리어지만 일단은 저 진력들 뒤쪽에서 오고 있는 진력들 그게 충원될 때쯤은 이미 속도도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프로브까지 보내버리는데요. 어차피 프로브는 인구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줄여줘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자원이 넘칩니다. 네. 프로토스 자원이 넘쳐서 프로브까지 지금 공격에 동원을 하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세레모니예요. 저 올라가면서 아예 이쪽 미네랄 찍고 있었어요. 이거 네. 완전 승리를 예감하는 박세정 선수의 움직임이 됐습니다. 나오는 네. 변화도 없고요. 상대방의 한마다 미네랄을 채취하고는 이런 여유 있는 모습까지 아, 이거 남편 선수 네. 입장에서는 이거 처음으로 첫 공식 프로토스전인데 상당히 조금 조금 굴욕적인 패배입니다. 테란도 자원은 있는데 경기는 갈려버렸습니다. 프로토스가 거의 확정 짓고 있네요. 자, 골리앗들 나오는 건 이 정도의 양으로는 이 캐리어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석 병력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도착하고 네. 박세정 선수 이제 순식간에 거의 뭐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프로리그 무대의 벽을 예, 정말 박세정 선수가 남승현 선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련하게 그리고 사실 프로브는 어차피 던져서 없애야 될 병력이라는 점을 그렇죠. 볼 때 그래서 과감하게 예,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데미지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에 조금 앞선 남승현 선수가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만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없고 이제 생산된 병력도 안 가도 돼요. 박세정 선수 간이 병력 자체만으로도 남승현 선수의 모든 것을 흔들 수 있을 만한 힘을 보여줄 네. 수 있거든요. 6시까지 파이 도착한 그 병력들 사실 아예 스타포트 안 가고 팩토리 올인 딱 아무리 공원만 딱 하고 센터로 나간다는 상황이었으면 타이밍을 잡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스타포트도 올렸고 그치 남승현 결국 드랍도 했잖아요. 그 실패가 너무 뼈 아픕니다. 너무 벽이 높습니다. 남승현 선수 공식전으로 첫 번째 프로토스 네. 경기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준비 잘해왔어요. 멋진 거 하나 나왔죠. 하지만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박태정 선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한 집중력이 저희가 결국 승패를 가르거든요. 네, 박상우 선수도 좋았고 남승현 선수도 좋았습니다만 각각 하필이면 상대가 박정현 선수고 박태정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상대인 F 선수 첫 번째 상대인 박세정 선수의 힘이 이렇게 놀라웠습니다. 이러니까 패 없이 승리의 4개를 챙길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연승의 찬스 웨이드박스 아주 기분 좋게 이번 주차를 시작을 하는데요. 자, 웨이드박스가 두 번째 세트 박세정 선수의 손에 이어서 두 번째 세트 승리를 쟁취를 합니다. 웨이드박스 1스로의 상대로 2대5로 앞서 있잖아요.